혜리가 복하 2-10이네요. 오케이. 먼저 혜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복습 확인 자료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was ooze. ooze. W? W-O-O-D-S. 그렇죠. 그러면 목재는 나무 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나무는? wood. wood죠. 그렇죠. 여기다 S를 붙이니까 목재가 많은 숲이 되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뭐죠? in 하면 되겠죠. 뭐 in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은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일 때는 또 뭐일 수도 있냐 하면은 뭐 갈로 하자 to 뭐 이런 뜻일 때 이런 뜻일 때는 to고요. 요거는 뜻일 때는 요거는 in 요거는 to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생쥐는 mouse. mouse. M-O-U-S-E. 그렇죠. 해리 스펠링 많이 늘었어 엄청. 계속해서 소파는 소파 하면 될 거고요. 계속해서 어디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H-E-R-E.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마당은 yard. Y-R E A T 오, 이상하게 연습했네요. 자, 봐봐. 이런 소리가 나죠? 그쵸? 지 맘대로 영어로 바뀌네. Yard 이런 소리가 어떻게 되냐. Y-에는 짧은 막대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짧은 막대기 소리 내주는 게 누구죠? 그쵸. Y죠. Y. 그러면 여기에 Y가 있고 Y 뒤에는 무슨 소리 나는 애가 있어야 되냐면 Y 뒤에는 아 소리 나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럼 아 소리 내는 애가 누구죠? A.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야가 된 거야. 야. 됐습니까? 얘가 야고요. 그 다음에는 R이고 그 다음에는 D. 이게 Yard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ard인데 이렇게 했으면 ard인데 얘를 야 만들어 주려니까 얘가 yard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yard는 아쉽게 틀렸고요. 계속해서 뭐뭐 위에 on 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floor 그렇죠. floor 어떻게 쓰면 될까요? F-L-O-O-R. 그렇죠. floor. 오, 어려운데 잘 맞췄어요. 자, 오늘은 yard 하나 아쉽게 틀렸네요.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새 미리 여러분들 테스트할 자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짧아지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오케이. 10 예문. 오케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딨냐고 묻고 계속 답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그렇죠. Where the mouse? 그래서 the mouse가 그 생쥐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the mouse 대신에 It을 쓰고 있죠. 그래서 It is on the sofa. 그렇죠. It is on the sofa. On the sofa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 소파 위에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Where is the mouse? 그렇죠. Where is it? 했던 거죠. It is on the sof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어디 있는지 또 물어봐요. 귀찮게. Where is it?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또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 is on the floor. 그렇죠.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아유 귀찮아.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It is in the yard. 그렇죠. Yard 어떻게 썼더라? Mm-hmm.
그렇죠. It is in the yard. 오케이. 오, 드디어 들고 오셨다. 와우. It is in the yard. It is in the yard.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생겨 어디 있는지는 이제 그만 물어볼게. Where is the mouse at 3? 숲 속에 있어요. It is in the wood. Woods. 타이거 우즈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타이거 우즈? 아니요. 뭐 들어봤죠? It is in the woods. 여기 아이리가 관심 있을 게 아니지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잠 정리하면 yard 하나 빼고는 말하기 쓰기 모두 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네. 베리.